이마가 나쁘면 부모 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어져서 코로 쭉 내려가야 자식하고 관계가 있는데 산근이 완전히 끊기면 자식하고 인연이 없어. 그래서 자식의 힘을 못 얻어. 무후록 두터운 녹도 없어요. 손 전택 전택을 모두 다 손해보게 돼. 날리게 돼. 팔아서 꼭 그림 보시면 나후 개도 네. 자기 월패 있는데 월패나 자기나 사실은 같아요. 흔히 왼쪽을 자기라고 그러고 우측을 월패라고 한다 하지만 거기가 거기에요. 그 다음에 자기 궁중 활우원. 자기가 넓고 둥그스큼해. 공조 제시 주, 공조 제주시 영현. 네. 그러면 조정에서 손을 맞잡았으니까 뭐야? 황제를 모시는, 임금을 모시는. 응? 그렇게 하는 영현. 아주 영명하고 네. 현달한 사람이야. 현명한 사람이에요. 난대정위래 상응. 그런데 난대정위 양쪽 콧방울까지도 잘 만들어져 있으면 말주 관영 성유전. 네. 끝내 관직이 아주 관직이고 영화가 있고 번성하고 또한 돈도 있는 사람이야. 재산. 여차구첨. 그런데 산근 네? 자기 있는 데가 아주 좁아. 그리고 뾰족해. 가늘고 소단무시 네? 그런데다가 네, 조그맣고 단은 짧은 거죠. 비량이 네. 무시, 턱이 없어, 턱이. 턱이 V자처럼 완전히 생겨서. 시라는 건 이걸 시라고 그래요, 여기, 요거, 요 뼈를. 이게 없다, 이 말이야. 깎여가지고. 이거, 이거. 이 뼈. 갱소염. 그런데다가 수염도 없어. 자, 소우인 무학. 이러면 자는 어디 어디로부터 언제 언제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응? 어려서부터 우인됨이 사람됨이 변변치 못하고 무학 학문도 없어. 의식 조소 갱멀첨. 그러면 의식이 아주 변변치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죠? 그 다음에 월패 봅시다. 산근역왈 월패. 산근을 또한 월패라고 그래요. 의고 불의죠. 높아야 되고, 네, 낮아서는 안 돼요. 움푹 끊겨서는 안 돼. 종, 인당 직하자 여의식. 인당으로부터 곧게 반듯하게 내려오면 이런 사람은 의식의 여유가 있고 영연광채사유리. 빛이 아주 밝고 광채가 나는 게 마치 유리와 같아. 유리. 유리가 반사하면 반짝반짝하잖아요. 위관필정충신. 이런 사람은 관리가 되어서 반드시 충신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말주 고관 유호처. 마침내 고관이 되고 좋은 철을 얻게 돼요. 함묘산근. 주 자손불길. 산근이 함몰돼서 없잖아. 내려오면서 끊겨졌으면 자손이 불길해.
정, 다, 재, 액. 재액이 많아요. 수, 독, 무성. 예. 갈고 닦고 공부를 해도 성공하질 못해. 파, 산업. 극처 해제, 해자. 예. 산업을 파하고 철을 극하고 자식을 해롭게 해요. 상근이 끊기면. 여, 협, 우, 첨. 또는 아주 좁거나 상근이 뾰족해. 가재, 조파, 사, 상전. 집안의 재산을 일찍 파하게 되고.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복가된다는 뜻인데 형제 간의 사이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아시죠? 조조한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예, 큰아들은 죽어요.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이 조업이라고, 나중에 황제가 돼요. 우리나라의 문제, 황제가 됐는데, 넷째, 그러니까 원래 넷째고, 이제 마지가 죽었으니까 셋째가 됐죠. 동화왕이라고 지방에 유배 비슷하게 보낸 조식이라고는 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조조, 조비, 조식 이 세 사람을 삼조라고 그래요. 문장에 뛰어나고 전술가고 뛰어난 시인들이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어떻게 조식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저 살려두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불러올렸어요. 불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똑똑하니 시를 잘 짓는다니 내가 일곱 걸음을 뛰기 전에 시를 져라. 에? 그래서 두 이렇게 일곱 걸음을 딱 걷기 전에 져야 돼. 안 그러면 죽이려고. 그런데 조식이가 다 졌습니다. 딱. 어? 그래서 그게 칠보시야. 칠보시.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두연두기. 콩을 볶으면서 콩깍지를 뗀다 이 말이야. 응? 그렇잖아. 겨울에 콩을 볶으려면 뗄 게 없으니까 밑에다 콩깍지를 떼서 콩을 볶는다 이 말이야. 자두연두기. 응? 콩을 볶으면서 콩깍지를 뗀다. 두제 부중읍 그러죠. 콩은 소 속에서 온다. 본시 동군생. 본래는 같은 뿌리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상전하태급. 서로 복가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냐. 이렇게 했어. 그게 칠보시야. 하도 내가 이제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상전이라고 하는 건 형제 간에 복가된다. 사이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식이가 살아요. 우의관 기득 영고록. 관리가 되어도 어찌 영화가 있고 높은 녹을 구하겠느냐. 폐의 당생 곤 세년. 네. 여기 월패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월패의는 당생. 그 해의 이름은 곤액을 당한다. 월패가 어디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야, 이게. 여기 삼근이 41세야. 응? 그 다음에, 여기를 자기라고 그러죠? 코에 여기, 요걸 4분의 1로 나눠. 3분의 1로.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 그 다음에 정사라고 그래. 정사. 여기를 여기는 42세야. 그리고 그러니까 코가 있으면 상근을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눈다 이 말이야. 나눠서 이 옆에 비스듬한 데를 얘기하는 거야.
요 비스듬한데. 요게 자기야. 여기를 상근, 똑같이 상근이지만, 이거를 나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41세. 여기는 자기라고 그러고 정사라고 그래. 정사. 그 다음에 이쪽, 우측은 월패라고 그러고 광전이라고 그래. 43세야. 43세. 응?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네, 곤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곤핵을. 그러니까 잘 봐야지. 자, 태음, 태양 보세요. 태음, 태양 안시. 태음, 태양은 눈이다. 우한 태음, 좌한 태양. 우측은 태음이고 좌측은 태양이죠. 정흑자유관지. 정이라는 건 눈동자. 까만 눈동자가 새카마면 관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광자 복록광. 아주 빛이 밝아. 빛이 있고 그러면 복록이 아주 강해요. 눈동자에. 요 흑백 분명, 흑백이 분명해야 된다. 세 장 쌍분 입빈. 예, 두 눈이 가늘고 길고, 예, 잘 나눠줘서 눈이 길어. 옆으로. 흑정다 백정소. 검은 동자가, 예, 많고 흰자위가 적게 보여야 돼요. 눈에 흰자위가 번쩍번쩍 보이면 아주 흉해요. 광채자. 그리고 빛이 아주 아름다워, 눈빛이. 그냥 찌르는 듯 하면 안 돼, 눈빛이. 그러면 대귀. 대귀하다. 여기서 광채라는 건 광채가 있으면 그 말이지만 채라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눈빛이, 예, 은은하면서도 아주, 응? 한단 말이죠. 그냥 번쩍번쩍 번들번들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성신 구순. 고륙 구귀. 성신은 별이니까 두 눈이죠. 그죠? 두 눈이 모두 순해. 눈이 좀 순해야 돼요. 고륙 구귀. 고륙 형제잖아요. 형제가 모두 귀하단 말이야. 여 흑소 백다 황적색. 손 부모 해 처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예, 검은 자위는 쬐끄맣고 흰 자위가 허옇게 보여. 그렇거나 황적색. 예, 눈에 흰 자위가 벌겋고 누래. 그러면 손부모, 부모를 잃고 처자를 해롭게 한다. 파전택. 전택은 뭐예요? 논밭 집이지. 논밭 전지를 파하게 되고. 1월 분명 사태양. 1월은 두 눈이에요. 태양, 태음이니까. 네? 1월은 두 눈이에요. 사라고 하는 건 무엇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1월이 분명하기가 태양과 같아. 정신광채강. 정신이, 정과 신이 있어. 눈에 아주 정신기운이 있고, 네, 빛이 아름답고 강해. 위, 관, 당, 조상. 그러면 관리가 되어서 조정의 재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기운이 없이 힘얼건 사람 치고 관리가 되고 고위직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1월 사교 적관동. 1월이 기울어졌거나 규는 엿보듯 하는 거야. 견눈질, 사는 견눈질하고. 귀는 흘끔흘끔 보는 거죠? 흘끔흘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자 보면 이렇게 빤듯이 보는 게 아니라 흘끔흘끔 곁눈질로 보고. 또 여자도 그런 사람 있잖아. 저들끼리 있을 땐 뭐 별짓 다 하다가 남자만 딱 오면 갑자기 이러고 앉아가지고 탁 곁눈질 이러고 싹 보잖아. 있습니다. 응? 그렇거나 갱겸 고로 우무신. 그러니까 눈이 곁눈질을 흘끔흘끔 보거나 귀는 옆볼 귀자니까 흘끔흘끔 보는 거예요. 적관동 실핏줄이 동자를 꿰뚫었단 말이죠. 그런데다 눈이 고독하게 튀어나왔어. 에? 검은 동자가 다 나왔어. 다 보여 밖에서. 검은 동자가. 그렇거나 눈에 신기가 없어. 음양고암 곤방사예요. 음양 두 눈이 마르고 어두워. 꺼칠하고 컴컴해 눈이. 그러면 아주 곤란하게 죽게 돼요. 막 대는 못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장년. 여기서 장년은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주 악종 악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악사. 그 다음에 이제 면부학당. 자, 면부학당, 사학당. 얼굴에는 사학당이 있고 팔학당이 있어요. 학문을 보는 부분이에요. 학문. 아, 이 사람은 학문하고 인연이 있다 없다, 잘할 수 있다 없다를 보는 네 부분이 있고 그걸 쪼개서 또 여덟 부분으로 나눠요. 먼저 사학당.